자,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살짝 오른쪽, 예, 그쪽 가시고, 또 반대쪽. 와, 역시 잘하시네요. 네. 저희가 또 10주년이거든요. 10주년 포즈 한 번. 네, 네, 10주년.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런 포즈 좋아요. 네. 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너무 센스있게 잘해주시네요. 네, 자, 우리 중국 팬분들이 좀 많이 와 계세요. 네네. 네, 중국 팬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오기 전에 샵에서 팬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인천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되게 난감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힘든 길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팬분들이 한바오바오? 네네. 라고 하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뭐죠? 네. 그 뜻을 직역하면 이제 땀 흘리는 악이라는 뜻인데. 아, 네. 네, 제가 이제 나가서 할 때 이제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어요. 네. 네, 열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악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럼 오늘 땀 흘리는 무대 오늘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한국이라서 그렇게 막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 솔직하시네요. 악인 아니거든요. 네. 37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왔는데 고향에서도 많이 왔어요. 우리 고향 팬분들한테 사투리로 구수하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러 왔나? 오늘 열심히 할게. 오빠 보고 소리 많이 질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감사 포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핸드 프린팅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